임시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 금일 의사 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이천시 시설가해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제서 기획 예산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담당관 이재섭입니다. 의원번호 7-498 이천시 시설가해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안에서는 차량공모사업체 이전에 따른 간호판 교육사업 기반 및 시립 자연장치 기장과 관련한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기차 운영 계획에 따라 공단의 사업 수탁 공간을 마련하고 조례상 미지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의 시립 자연장치 관리 운영사업과 자동차 등록 번호판 제작 여부 관리 운영사업을 추가하고 지방공기업법 위임에 따른 업무상황의 공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예산시간사항은 각 위탁사업 중부서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시자연장비 운영사업에 1억 5천 100여만 원, 번호판 기업 등록 운영사업에 2억 6천 100여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대 다음은 전문의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의원 김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498호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지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으로 발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해 공단의 기존 위탁 사업의 자연장치 관리 운영과 자동차 번호판 제작 도구 등의 사업을 추가하고 업무상황 공표의 내용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인 것으로 차별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 운명도 명칭 및 관할 분야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000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협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회 수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 영어마을 민간입점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일 자치행정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국장 권영일입니다. 자치행정 국소관 조례 5건 동의안 6건에 대해서
첫 번째 이천시 입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신분면 개월명 모관한 점포 등의 기존 자연마을의 다세대 공동주택의 신축 등으로 세대수가 증가하여 기존 마을과의 입통관을 구분을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통관 분리 및 증설안은 신동면 고쪽살이 2개반을 증설하고 반 가난 교육을 조정하고 대월매 사동리의 현대사원 아파트 107동에서 111동을 사동 12로 신설하고 모가면 진가 1리를 진가 1리와 진가 3리로 분리하고 증포 7동을 증포 7동과 대원 칸탈비 칸탈빌 아파트 증포 21통으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 조례안은 부침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선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생활권과 행정 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혼란 및 불편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확정 충당 결과 등에 따라 행정 구역 경계선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발 가자리 이론 중 일부와 대월면 대웅리 이론 중 일부를 대월면 사동리에 편입하고 중립촌 생태공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 안흥동 이론 중 일부를 진리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부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의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후로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고 질병관리청 신설에 따른 지역단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 보강 지침에 따라 감염병 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행정 보건 행동을 수행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 감염병 대응 전담부서 감염병 관리과를 신설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안 별도 6조에 조정하였고 내역으로는 일반의 5급 정원을 56명에서 57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고 일반직 무기화 정원을 981명에서 990명으로 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개선 조례안은 부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 사항은 8,814만 5천 원이 예산이 수반됩니다.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상 입법 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제한단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을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1조 및 안제 2조의 조례 제정의 목적,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제 3조부터 안제 6조까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 7조의 재난사항 공유 및 보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제 8조의
조사할 등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정 조례안은 거친 자료를 청구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0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및 가정법 시행령에 따라 용의 의미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이기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2조 및 안제 3조의 법령에 따라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을 정비하였고 안제 4조의 보상도 지급 기준에 따라 가능도 친하게 취득세 부과 시 미등기 전매재산 철된 취득세원 징수촉탁 재산 처분 대 미수금의 징수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를 한 건당 50만 원으로 통일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 6조부터 8조까지는 문맥에 맞게 자부를 수정하였고 자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도 붙인 자료를 청구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는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승낙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서 2021년도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출원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1년도 이천시 일반에게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출원계획에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2021년도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을 6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 교육사업, 6개 단위사업, 행사운영사업의 11개 단위사업, 홍보계명사업의 5개 단위사업, 인센티브 사업의 3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출연의 제안입니다. 출연 기간은 지방세 연구원으로서 설립 일자는 2011년도 2월 28일 날 설립되었으며 설립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 방식은 전국 243개 지방단체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며 주요 기능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2010 출연금액은 7,658만 8천 원으로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만분의 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의 수식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째, 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위탁개발 추진권으로 취득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요가 활동 수요 증가에 따른 동아리 활동, 진로 탐구 활동, 자유 활동 등을 위한 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 영향 결과 토대로 건축 연면적을 조정하고 공공시설의 적기 공급과 사업의 신속 추진을 도모하고자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전문 기관을 통해 위탁 개발을 추진하고자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시 여성 비전센터 건립권으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인동 소재 여성회관은 노후 건축물로 공간이 협소하여 강의실, 실습실 등 부족한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교육, 문화, 육아, 여가활동, 창업, 지원 공간을 확충하여 여성 및 지역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자 이천시 여성비전센터를 신축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 부지의 조절한 조성 사업권으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역 자원해소 시설 주민평의 시설 스포츠 센터 주차장 사업 부지의 부지 감소로 추가 주차장 부지의 확보가 시급하여 폐기물 시설 조성 부지가 당초 소금형 안동의 부지에서 모가면 소고리 부지로 변경 확정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 부지를 주차장 조성으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구발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 및 증설 부지 매입 번호로 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발 인원의 인구 증가 및 하수 처리 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 발생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고발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과 증설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으로 이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의 경우 총 3건의 48필지에 72,344평경미터이고 건물은 3건의 3동으로 24,839.3평경미터입니다. 시설물은 1건으로 4,400평경미터입니다. 취득 예상 가액은 토지가 3건에 49,944,000원이고 건물이 3건에 839억 2,700만 원, 시설물이 한 건에 112억 6,700만 원입니다. 10쪽부터 10쪽 공유재산 가입 계획서와 14페이지, 16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목록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천 영어마을 위탁 공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이천 시민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위탁 운영 중인 이천 영어마을의 위탁 기간이 2020년도 10월 30일 내 만료됨에 2000 영업마을의 위탁기간이 2020년도 10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 대상 시설 현황은 2015년 도평로 470번길 167번지로서 총 면적은 3,376평방미터로 교육시설이 1,813평방미터, 숙발시설이 1,563평방미터입니다. 조성비는 35,
1,700만 원이 들었으며 1회 수용 인원이 80명으로서 개원일은 2008년도 1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되겠으며 2020년도 위탁 금액은 11억 8,919만 8천 원입니다. 위탁 운영 계획으로는 위탁 기간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도 12월 30일까지 3년이 되겠으며 위탁 범위는 2000여 호을 재산 및 시설 관리, 2000여 호 마을의 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숙박자 지정은 유네스코 한국 위탁위원회로 숙박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은 2020년도 12월달에 숙박 계획을 체결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이촌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고민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후로는 2021년도 이촌시 일반에게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이촌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규정에 따라 이촌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이촌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45억 5천만 원으로서 대상 사업 기간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여성 단기 청소년 신도, 교육 협력 지원센터, 재단 사무국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촌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공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후로는 이촌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방식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체육시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여가생활 제공 및 시민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대상은 종합운동장의 총 16개소로 종목시설은 6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그 위탁체계의 필요성은 현재 이천시 공공체육시설은 여러 주체 운영으로 시민들의 이용 혼란 및 어려움이 발생하고 관리 주체인 읍면동의 기술 인력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본청에서 시설 수리비를 지원하고 운영 주체와 시설물 관리에 이원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시점으로 특히 특정 동호회 및 클럽의 소유와 인기 종목 개인 관습의 문제, 운영 수익 관리의 불투명 등 법적 관리적인 면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존재하여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비용 산정 내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지경을 하였을 때는 16억 7천만 원이 되었는데 비용이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16억 6천만 원이 되고 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했을 경우에는 한 20억 8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 위탁 계약 방안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5년도 12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선정 방식은 입찰을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참가 자격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천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재단, 이천시 취업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단체 개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부 소관 조례 5건, 동의안 6건에 대한 전설과
발표와 의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와 2012 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예, 회장님. 네. 시청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6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저희 2013년도에 이통관 분리 및 증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같은 것들이 사실상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자연불확하고는 사실상 그 교류도 없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단절이 됩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주로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은 이통관이 이렇게 분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가 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생활권이 이제 분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통을 분리한 것으로 이장님이 새로 이제 이렇게 선출되게 되시면 아무래도 세심하게 주민들의 행정적인 사항이나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천시 지역이 그 지금 이제 자연불안과 주거면적 지역 도농복합 도시로 그 각 지역별 지리적 특성들이 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가지역구 시의원의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 증포동 그리고 이천시 관내에서 25%의 가장 많은 인구율을 차지하고 있는 증포동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분통 이통관 분리 및 증설의 효과성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주민 편의를 위한 이제 대민 서비스 지원적인 부분에서도 이 분통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그러면 과연 그 자연분학과 주거밀집 지역에 분통을 했을 때 장단점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연분학과 주거밀집 지역에 분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통리가 이제 그 이제 분리가 되면은 그 이통이가 많게 되기 때문에 이제 행정을 이제 그 펼치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것도 예산 소관 사항이 또 이렇게 예산이 뭐 이장님 수당하고 반장님 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예산적인 소요가 추가로 또 발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분통을 통해서 그 얻을 수 있는 효과성에 대해서 그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 업무의 효율성, 대민 서비스의 어떤 강화, 그 시민들의 어떤 권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좀 한 가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 분통적인 분통을 필요로 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럼으로 이제 분통이 증설되고 분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천시에 저희 민선시에게 출범 당시 이후로 대규모 조직 개편들은 있었는데 혹시 행정조직계 정비는 혹시 계획되고 있는 건 없는지 지금 제가 이제 한 가지 사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그 자연불하게 살고 계신 주민들이 업무적인 일로 시내권으로 일요일로 나오시잖아요. 그런 면 단위로 일요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시내 권역에 있는 광고동, 중리동, 창정동 그리고 증포동 등산호수로 업무들이 다 쏠리게 돼요. 그 현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뭐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등록이나 이런 게 해당 그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발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뭐 다 전산화가 돼갖고 몇 단위에서도 뭐 좀 시내로 이렇게 일을 보러 오셨다가 뭐 중리동 주민들도 집보동에서도 뭐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또 그 집중화 현상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증포동에 소관하고 계신 이제 주무관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시내 권역 내 뭐 창정동뿐만 아니라 광고동, 뭐 중리동에 있는 주민들이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만이 넘으면은 그 분동이 가능.
대해서 어떤 시의 계획들이 있는지, 지금 뭐 전북에 있는 남원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민선 7기 출범 당시 이후로 그 행정 조직 개편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정말 효과적으로 인구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어떤 효과적인 서비스를 통해 밀집되어 있는 주민들에게 좀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자연분합적이게 거리적으로 또 접근성이 없는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을 또 어떻게 충당해 줄 수 있는지 재정비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 이천신을 과연 이런 큰 틀적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등통만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쏠림 현상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업무적인 아까 그 분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대민 서비스의 강화가 과연 충당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사실 우리는 좀 도시 형태가 좀 특수한 96년도 3월 2일자로 도농복합시 가 5개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천, 그다음에 용인, 파주, 논산, 이제 양산이 됐는데,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이거 아마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 저희 인구 밀집 지역으로 대표적인 곳이 진포동과 구발 지역입니다. 구발에 이제 하이니스에 동하고 있는 이제 주거 조성되어 있는 구각 구역과 진포동 이제 하이니스 인구뿐만 아니라 이천 시민들이 좀 주거하고 있는 지역이 좀 밀집되어 있다 보니 업무적이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대민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들이 많이 증발하고 있어요. 보통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진포동 공사무소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대략 평균 한 40분에서 30분을 대기하고 기다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행정 업무 개편은 이게 뭐 큰 틀에서 한번 정부에서도 행정개혁 개편을 위해서 2016년인가요? 그때 행정개혁 개편을 위해서 이제 추진했고, 지금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그 행정개혁 개편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요약도 줘야 되고, 큰 틀에서 한번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추가적으로 좀 궁금사항이나 좀 예, 예.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들이 있으면 따로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네, 김은진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네, 의원님. 네, 조영희 의원님. 지금 이제 행정 지역에 살아보면 이제 분리되는 데는 많잖아요. 근데 이제 자연분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혹시 그게 어느 지역이 가장 있어요 혹시? 많아요? 그거는 이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뭐 몇 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밑단위는 많이 줄어들고 있죠. 특히 뭐 유명 지역이나 이런 데는 뭐 세대수나 인구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분리나 분통을 해도 그 일정한 그 요건이 있거나 사실상 뭐 몇 명 몇 세대 이상 돼야지만 뭐 분리 분통을 할 수 있다. 근데 기존에 지금 그 요건이 안 된다고 그 리를 합치고 이렇게 없애는 거는 또 그 마을 그 정서상도 좀 있고 또 그 마을의 또 주민들이 아까도 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요건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니를 뭐 합해내는 거는 좀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뭐 좀 신중히 한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주로 이제 분리가 되는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빌라라든가 연립주택 네. 이런 경우는 분리가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마을에 이제 뭐 가구수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때 주로 몇 가구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가구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니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달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지금 저희가 그 행정구역 이거 저기 분리 분통 업무를 보더라도 자연 분합이 자연분합 마을이
그냥 세대 수나 인구가 늘어났다고 이게 분리해야 되는 그런 그 요구는 없고 대부분 자연구역 내에 아파트나 연립이 이렇게 건립돼 갖고 그래서 이제 뭐 분리나 분통을 요구했지 지금 뭐 자연 불확의 미래 인구수나 세대수가 많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분리해야 되는 그런 요구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뭐 도로가 뭐 이렇게 저기 마을 그 한가운데로 이렇게 대통이 돼 갖고 생활권이 이제 분리돼 갖고 이렇게 좀 분리나 분통 해야 되는 그런 좀 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일에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 실현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 위원님께서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틀을 잡아서 이거를 늘리고 주시고 하는 그걸 원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오늘 앞으로 이제 계획이시고 네. 예, 해보실 일이고요. 네. 우리 저기 이제 이거는 질의하실 더 이상 뭐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부산의 정신이 2012 일통 건설지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지금 보면 매년 그 예산이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 우리 그 자원봉사센터가 원래 그 위에서 정원 기준이 원래 10명입니다. 10명인데 지금 이제 8명이 지금 근무했는데 그 한 명은 지금 임시직으로 돼 있는데 2년간 근무를 하셔갖고 정식 직원으로 한 명 전환이 돼갖고 좀 인건비가 늘어나고요. 코디네이터 이제 그 부분이 임시직으로 돼 있는데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그 한 명을 더 충원해갖고 이제 인건비 부분에서 뭐 직원들 승고, 상승분, 그 다음에 정규직, 그 다음에 정규직화, 그 다음에 신규 인력 충원이 한 5,900만 원이 지금 인건비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이제 복리 후생비나 맞춤형 복지, 그 다음에 뭐 도서 인쇄비, 뭐 신규 그 운영 사업에서 이제 2,900만 원이 또 증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그 교육사업에서 그 사업이 증가했다 따라서 한 1,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인건비는 어차피 호봉 상승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거는 내년 이제 호봉제니까 증가하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에 따른 그런 그 사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되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도 네,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올해 사업비가 5,000만 원인가 그렇게 사업을 줬는데 사실상 올해 코로나 이후 때문에 거의 이제 뭐 사실상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이제 활동을 많이 해놓은 그런 그 활동이 축제의 장봉 활동인데, 그래서 올해 그, 3,960만 원인가가 지금 불행에 처리돼갖고, 그거는, 좀 내년도 그, 그냥 2년도 2월로 해갖고, 내년도에 그, 이제 그, 세출 예산에 세입으로 편성시킬 계획입니다. 그럼 인건비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증감은요, 인건비가 가장 이제 중요한 사업이고, 또 사업이 또 좀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 그 지금 한 4개 사업이 있어갖고,
그 사업이 중요했구나. 신규 사업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업이 신규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신규 사업이 그 도세 인쇄비, 평가 영역비, 간소 업무비, 그룹이어 세 종류인데 요 네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저기 천도 요거 저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우리가 여기 2020년도 사업하고 2021년도 예산 고침한 내용은 자세히 제가 별도로 서명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요 영어 2000영어 관할 이제 인경이타 공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의결하고는 그 수의 체결이 12월 달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수의 계약이요? 네. 수의 계약이 예예 12월 올 12월 달에. 12월 달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 지금 이 2000영어 관할이 개원일이 얼마나 됐습니까? 혹시 2008년도에 12월 달에 개원했습니다. 2008년도에 이게 35억 들어가는 사업이죠? 그렇죠. 얼마? 우리가 교육시설하고 숙박비를 관리하는데 35억. 네. 예. 그러면 민간 위탁을 허용하는 기간은 얼마 정도? 계속해서 민간 위탁했습니다. 한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한테. 근데 저희 이천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이게 교육 특구해서 이제 이천시가 추진해서 이제 영어관을 조성한 걸로 이제 대략적으로 좀 알고 있는 상황인데 2000 영어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성과 평가나 이런 홍보 실험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금 점검이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이 2000 영어마을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평가적인 부분이나 홍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리감도 하고 계신지. 우리가 이거 저기 그 영어마을을 이제 그 제 위탁 할 경우에는 네. 그 민간 위탁 그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민간 위탁 위원회. 민간 위탁 위원회에서 그 위탁 기간 동안 그 성과 평가 그 자료를 받습니다. 네. 거기서 이거를 민간 위탁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거는 일단 작년 저기 12월 달에 조례로 제정되었고 네. 또 위원님들이 그거를 성과표를 보고 시행사 해갖고 아 이건 민간위탁으로 네. 성과가 좋으니까 민간위탁으로 해도 계속 좋다 해면은 네. 의회의 그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관할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성과적인 부분에서 이루고 있는 일들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 성과 우리가 그 실적 제출하는 거는 네. 우리 김일중 위원님한테 한국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운영 실적은 네. 2018년도에는 총 이용자가 3,800여 명 네. 이용자고요. 그다음에 19년도는 한 4천여 명. 그 다음에, 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실적이 좀 미흡합니다. 한 363명인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이게 뭐 좀 장기화될 것으로 해서, 저기, 현행은 지금 숙박형으로 했는데, 지금은 숙박형은 아닐 것 같고, 내년도부터는 통합형으로 해서 한번 운영을 시작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 그 자세한 사항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런지 홍보적인 부분이나 이 성과적인 부분에서 혹시 좀 네, 기존에 뭐 자료 있으면 자료를 예예 예. 그 저기 이번에도 저기 위원회 때 그 성과 실적도 자료 제출받은 게 있으니까 예. 네, 그 위원님께 본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성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혹시 청소년 거기 직원 그 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몇 분 정도 돼요? 74명입니다. 74명이에요? 네. 그분들은 뭐
대체 계약직이 계약직인가 아니면 뭐? 그건 담당 부서장이 직접까지 파악 못했으니까 담당 부서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6천만원과장 보는 겁니다. 지금 재단에는 지금 남은 73명이 총 인원이 있고요. 13명이 비정규직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9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하고요. 예, 나머지는 계약직을 하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청소년이라는 게 사실 엄청 예민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거든요. 네, 혹시 이제 만약에 지원을 시에서 하지만 그거에 대한 관리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전체적인 관리는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런 거는 문제가 발생.